이번 주제는 프로야구 국내 선수 팀별연봉입니다. 우선 최근 5년간의 프로야구 국내 선수 전체 연봉 순위를 보시죠. 2021년 SSG 추신수가 연봉 27억 원으로 1위에 오릅니다. 2022년 SSG 김광현이 연봉 81억 원으로 1위에 등극합니다. 2023년 삼성 구자욱이 연봉 20억 원으로 연봉킹에 오릅니다. 2024년 한화 류현진과 LG 박동원이 연봉 25억 원으로 공동 1위에 등극합니다. 다음은 팀별로 보시죠. 키움은 2024년 이영종, 김혜성, 최주환이 연봉 탑 3에 오릅니다. 하나는 2024년 류현진, 최은성, 최재훈이 연봉 탑 3에 등극합니다. 롯데는 박세웅, 전준우, 유강남이 2024년 최고 연봉에 오릅니다. NC는 박민우, 박건우, 박세혁 순으로 2024년 탑 3에 오릅니다. KT는 고영표, 황재균, 장성우가 2024년 최고 연봉에 오릅니다. SSG는 박종훈, 김광현, 최정희 2024년 최고 연봉을 받습니다. 두산은 김재환, 허경민, 정수빈이 2024년 최고 연봉에 등극합니다.
삼성은 구자욱, 원태인, 오승환이 2024년 최고 연봉에 오릅니다. 엘지는 박동원, 김현수, 박혜민이 2024년 최고 연봉을 받습니다. 기아는 최영우, 나성범, 김태곤이 2024년 최고 연봉 자리에 오릅니다. 다음은 야구 유튜버 월간 조회수입니다. 2021년 6월 야신야덕이 월간 조회수 1위에 오릅니다. 2024년 4월 티빙 스포츠가 1위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역대 관중 순위를 보시죠.